이번은 24년 신형 난로입니다. 이거는 각간이 125에 125입니다. 그 지금 펠렛하고 화목하고 겸용으로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역화 방지하고 공기 투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펠렛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럼 일단은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일단은 이걸 빼고 밑에 문을 여시고 펠렛 연소망을 빼고 이렇게 하면 화목을 할수 있습니다. 화목. 예, 제바지가 있죠. 이게 화목을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펠렛을 할 때는 펠렛 연소망을 넣고 넣으면은 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고 나면. 그러고 나면 요 카바를 위에서 이렇게 쭉 따라서 뒤쪽으로 이렇게 탁 올려 놓으면 여기가 여기보다 낫습니다. 10mm가. 왜 그러냐면 펠렛은 항상 역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이쪽으로 연기가 들어가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펠렛을 넣고 뚜껑을 닫았고 펠렛을 넣으시고 뭐 여시고 여기에 착화를 하셔도 되고 토치로. 안쪽에 먼저 네, 안쪽에 예열을 예열을 하고 전에처럼 제 안쪽에 먼저 예열을 하시고 고체 연료로 그러면은 상판이 되어지고 나면 터치로 펠렛을 이렇게 전에처럼 23년하고 이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열어져서 여기에서 터치로 붙이셔도 되고 이건 조금 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붙여가지고 불이 다 들어간 걸 보시고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공기 조절하시면 되고. 그럼 펠렛이 만약에 다 탔다. 투입할 때는 제 안에 또 보충할 때는 보충할 때는 얘를 열면은 연기가 올라오다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밑에는 저기는 얘는 닫아야죠. 밑에는 닫고 얘는 닫고. 항상 두 개가 같이 열리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고기 불판 겸 가스통 뚜껑을 재활용해서 이게 오븐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구마 하나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상판은 탈부착이 됩니다. 여기에 잠금 장치를 이렇게 당기면서 푸시고 양쪽으로 있습니다. 풀고 얘를 뚜껑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딱 맞춰놔서 조금 빡빡합니다. 살짝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안에 청소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4년행에는 이렇게 벽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벽돌이. 예. 그러면 안에 단열되고 추결도 되고, 요거는 2차 공기입니다. 2차 공기. 요렇게 해서 내나 2차 공기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기 지연판이죠. 이렇게 올라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청소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러면 조립할 때는 그대로 원래 요 줄이 있는 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그러면서 다시 잠금 장치를 잠그시고 2차 공기 활용하는 방법은? 2차 공기는 안에 화실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열 올라갔을 때 얘를 열어주면 완열통 안에서 연기까지 태우면서 안에가 고온 연소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차 연소, 공기구멍을.
화력을 조절할 때는 그러면 그거는 요거로 공기 공기를 많이 이렇게 다 열면은 막 세게 들어가고 공기를 이렇게 닫아주면 적게 타고 오래 타고 거의 뭐 조금만 이렇게 일어나면 한참 타겠죠. 이게 밑에 닫고 얘로도 공기 조절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요만큼 열어놓으면 요만큼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펠릿이 꽉 차고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놔야 이쪽으로 공기가 확 들어가겠지. 그럼 이거 근데 이거 조절한 것보다 밑에 가는 게 낫다. 자, 요거는 꼬챙이. 혹시나 여기가 펠릿이 안 내려갈 때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제끌기. 아, 참, 나무랑 펠릿이랑 사용해보니까 펠릿이 확실히 제가 양이 많이 안 나오지. 한, 요거는 좀 크니까 아마 더 걸리 싶은데, 우리 집에는 우리 사이즈 몇이지? 지금 100에 100. 100에 100인데, 펠릿을 한 12시간씩, 한 3회를 그렇게 키워도 우리는 크기가 많이 안 차더라고. 근데 나무는 확실히 제가 좀 차긴 차, 제가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 펠렛 겸용 화목난로 사용하는 방법 다시 정리해 봅니다. 먼저 처음 사용할 때는 연통을 데워줘야 합니다. 공기는 찬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꾸로 타는 화목난로는 연통을 먼저 데워줘야 연기가 역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토치로 연통을 오랫동안 데웠었는데요. 요즘은 난로 안쪽에 고체 연료와 불쏘시개를 넣어 연통을 데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간편하면서 안전하게 난로를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고체 연료는 노마드 고체 연료가 착화력이 좋습니다. 한 개를 다 사용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끼려고 4분의 1로 나눠 불쏘시개 나무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연통과 난로 상판이 따뜻해진 걸 확인하신 후 나무나 펠렛을 넣고 토치로 불을 피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단 투입구와 아래 투입구는 같이 열게 되면 역할할 수 있으니 항상 한 개만 열어두어야 합니다. 펠렛을 보충해야 할 경우 아래는 닫고 상단을 열어 펠렛을 보충해주면 됩니다. 보충이 끝나면 상단 뚜껑을 닫고 하단을 열어주면 됩니다. 나무 또한 방식은 동일합니다. 처음 불을 피우실 땐 최대한 화력을 좋게 해서 빨리 타도록 하는 것이 혹시 모를 역할을 방지하는 데 좋습니다. 2차 연소는 처음 사용할 때는 닫아놓고 열을 많이 받았을 때 대략 2, 30분 뒤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보기 창은 미리 토치로 예열해 주시면 그을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생겼다 하더라도 고온의 불꽃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